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봅니다. 말하자면 신약의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. 이 어린 양, 그러니까 이 양이 예수님이에요. 이 유월절날 양을 잡는데 그 양이 오늘날 새 언약, 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자기 살을 떼고 피를 흘린 잔, 뗀 떡, 그게 성찬식이에요.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지요.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. 어떻게 잡습니까?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희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, 이건 뭐냐면 식구수에 맞게 양을 잡아라 이거예요.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50만입니다. 식구수에 따라 한 마리 50만 마리까지. 그걸 동시에 잡는 거예요. 상황을 보세요. 피비린내라는 유월절이에요. 피비린내는 얼마나 무시무시한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. 이게 유월절의 뜻입니다. 그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에요. 가족 단위예요. 가족 단위. 그래서 그 누구에 바르라고 그랬습니까?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. 각 사람 이마에 바르라고 그러지 않고 구원이 한 가족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에 바르라는 거지요. 그 뜻이 뭡니까? 구원의 단위는 가족이에요.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예요. 지금이 때가 시대가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 지금. 그래서 소돔하고모라 멸망할 때도 10명, 응? 한 가족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으리라. 소돔과 고모라를 믿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한 가족을 단위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. 그렇죠? 그다음 11절 볼까요? 11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.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. 이 급히 먹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.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다고요? 가나안이죠. 가나안. 출애굽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이 코로 가나안이라. 이 길이 3일에서 7일밖에 안 걸려요. 직선으로 가면. 근데 왜 40년이 걸려요? 40년.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갈 데가 없어요. 광야는 없어요. 가나안이에요, 바로. 왜? 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그 얘기예요.